또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아시아 투데이의 기사가 SNS를 달구고 있는데요. 박세영, 김형준 기자가 공동 취재를 한 건데, 제목이요. 검찰, 전 사위 특혜 채용 김정숙 출석 통보, 문 소환 임박했나. 예. 다른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비교적 정리를 아시아 투데이에서 잘했기 때문에 요거를 떠평에 골랐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직책은 생략합니다. 문재인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부인 김정숙에게 참고인 신부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딸 다혜와 김 여사가 모두 참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 3부 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김정숙 측에 출석 통보하고 날짜 시간 등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정숙을 통해 문재인의 딸 다혜의 부부 금전 지원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은 서 씨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다혜 씨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세 차례 통보했으나 다혜 씨 측은 검찰의 출장, 방문, 전화조사, 요청 등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핵심 참고인인 다혜 씨에게 대면이나 유선 조사를 수차례 통보했다가 서면 조사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조사 대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도 다혜 씨처럼 검찰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다혜 씨에게 조사를 통보할 당시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 수취, 취득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밝혀 문재인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사건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문재인을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까지 문재인과 구체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항공업 관련 경력이 없던 서 씨가 타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한 배경에 문재인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스타젯 항공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채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부부는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중 서 씨 해당 항공사에 취직한 뒤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서 씨가 타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태주, 이주비 등 2억 2,300여만 원이 문재인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재인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렇게 아시아투데이의 박세영, 김형준 기자의 공동 취재인데요. 잘 정리됐죠?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문재인을요. 뇌물 사건. 근데 뇌물은 1억만 넘어도 흥량이 엄청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넘으면 뭐 7년, 10년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뇌물은. 그런데 2억 2,300만 원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중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제 문재인의 딸 다혜라든가 김정숙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요청을 해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숙은 이제 검찰이 출석 통보를 했는데 안 나갈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아시아투데이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피의자로 적시했기 때문에 영장에 지난 8월에 문다의 주거지 압수수색할 때 그 영장에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문재인을 적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나갈 수가 없죠. 안 나오면 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죠. 소환에 불응하고 참고인 신분은 문다혜라든가 김정숙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안 나가도 현행법상 뭐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걸로 알려졌는데 문재인은 다르죠. 피의자로 적시됐기 때문에 나가겠죠. 체포당하는 꼴은 그걸 뭐 볼 수 없으니까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노무현의 길을 똑같이 가는 거가 되나요? 그 양산에서 노무현은 이제 봉하마을에서 쭉 오는 게 생중계됐잖아요. 뭐 어떤 방송사는 헬기로도 막 생중계하고 이랬잖아요. 어떤 방송사들은 막 그 차를 막 법무부 차를 따라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이번에도 양산에서 법무
법무부 차로 출두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요거는 시작이죠. 시작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간단한 걸로. 제가 얘기하는 건 간단하다는 거는 이 죄가 간단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 무겁지 않은 거. 뇌물사건 간단하잖아요.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는데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다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뭐 수사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이상직과의 관계,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진흥원장이지 뭐 그거 자리 준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다혜한테 또 얼마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얼마가 갔는지 이런 거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오리발 내밀어도 여기 이제 아무래도 오리발 묵비권 그걸 다 묵비권을 해더라도 나중에 문재인에 대한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주장 찍든지 그러면 그거를 기소하면서 넣는 거예요. 피의자가 묵비권 하더라. 재판장에서 따르게 따질 거가 되는 거죠. 근데 피의자를 소환 안 하고 기소할 수는 없으니까 피의자가 있는데 피의자가 예를 들어서 죽었거나 피의자가 도망가서 못 찾거나 이런 몰라도 피의자 지금 양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재인의 소환이 머지않았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루고 있다. 그 사이에 조국도 임종석도 벌써 조사를 이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런 대가리, 이 제일 큰 대가리는 문재인 아니에요? 밑에 쭉 수사하지 다 조국하고 임종석 수사하기 전에 그 밑에 실무 처리하는 사람도 수사를 했을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국 임종석 다 수사하고 이제 문재인으로 가는 거죠. 다혜하고 김정숙은 이제 참고인이었는데 참고인으로 이제 안 나간다는 건데 그러나 그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문재인으로는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거라는 건 뇌물사건으로 똑 떨어지는 걸로 문재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적죄로 가야죠. 일단 잡아놓고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여적죄 같은 거는 무거운 죄에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적죄 이 수사라든가 여적 이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딱 잡아놓고 뇌물죄로 딱 봐놓고 죄수복 딱 입혀놓고 길을 쫙 꺾어놓은 다음에 여적죄. 왜냐하면 여적죄는 사형이거든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쥐를 잡는데도 일단 몰아놓고 야, 그 큰 어마어마한 호랑이도 토끼 잡을 때 그냥 확 먹질 않더라고. 턱 쳐가지고 일단 기절을 시킨 다음에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사자가 그 사슴 같은 거 사냥할 때도 일단 사슴 목줄을 잡아서 질식을 시키고 기절을 시키든 죽여놓고 그 다음에 먹더라고요. 처음에 앞발로 빡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뇌물로 앞발로 빡 쳐서 이걸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야금야금 이제 여적죄로 갈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섭섭해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윤 대통령 우리가 왜 뽑아줬어? 존재 이유가 뭐야? 이재명 문재인 잡으라고 뽑았는데 왜 안 잡어? 왜 이렇게 굶뜬 거야? 아니 구수해서 사법시험 붙으더니 이런 것도 구수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제 조금 섭섭하고 애가 탔는데 야, 윤석열 대통령이 끈기가 있네. 그리고 포기하진 않고 결국은 다 잡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뭐 거의 다 지금 다 잡았잖아요. 이제 25일날 기대하세요. 거의 다 잡은 거예요. 그렇지 이제 조국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고 이준석, 한동훈까지 싹 다 잡을 걸로 봅니다. 근데 기다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성질 급한 이봉규 등 성질 급한 사람들 왜 빨리 안 잡아 이랬는데 그냥 즐기게 잡네요. 이제 하나씩 그렇지. 그럼 임기 내 잡으면 되지. 그리고 스케줄이 있던 거지. 이렇게 몰아가서 반발도 좀 이렇게 겪으면서 아작을 냅니다.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아작낼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아작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이제 추가 주문을 하잖아요. 부정선거. 그것도 이렇게도 좀 정선거. 그게 제일 큰 길이에요. 그것만 잡으면 얘네들 그냥 300명 다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할래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기대해볼까요?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면 말짱 도루묵돼요. 밥을 다 지어놓고 뜸 안 들이는 거 있죠. 그 맛이 없잖아요. 뜸 탁 들이. 그래. 그게 부정선거 수사입니다. 화렴점정은 부정선거 수사예요. 기대합니다. 일단 문재인 소환 임박했습니다. 잡습니다 이제.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